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제에 대한 총론을 했죠. 사제. 사제 총론을 했는데, 혹시 공부를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대충 얘기를 드린다면, 사하를 시키는 약에는, 약물입니다. 본초. 크게 나눠서 공하약과 윤하약, 또 축수약.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뱃속에 뭉친 걸 빼내는 방법, 물을 쓰는 약재가 그런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번에, 우리가 치료하는 처방으로서는, 치료 처방으로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냐?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뱃속이 열이 있어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뱃속을 따뜻하게 해서 내려보내는 한화법이 있고, 또 뱃속이 냉해서 변비가 오는 사람들한테는 뱃속을 따뜻하게 해서 내려보내는 온화법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음이 부족해서, 다시 얘기해서 대장이나 이런 곳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변비가 오는 경우는 그 변비를, 대장을 촉촉하게 자윤을 시켜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윤화법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번에 우리 몸에 물이 고여있다. 복수를 찾다든지 내 몸에 물이 많이 고여있다고 할 적에 물을 뽑아내는 방법으로서 축수법이 있다. 그 다음번에 다섯 번째로, 너무 병을 오래 앓았다든가 연세가 너무 고령이시다 보면은 기운이 떨어져.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 이거를 배출시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뭉쳐져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으로 공복 겸시제라고 해서 공격도 하면서 보법도 같이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방법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전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하나 전부 같이 그 처방에 관한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1번에 한화제 중에서 하나,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 1번에 한화제 중에서 대승기탕을 공부하자. 대승기탕. 첫 번째로 나온 대승기탕.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승기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승기제, 요거만 승기시키는 처방이다 해서 승기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역시 승기제를 쓰는 경우는 양명열에 쓴다, 양명열에 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명열, 양명. 즉 상한론에서 나오는 수양명, 대장경, 조경명, 위경은 그 양명경에 열이 있을 적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승기탕 역시 한번 보죠. 역시 대황 공하약이죠. 아주 공격해서 아래로 쏟아내는 약재 중에 하나가 대황이다. 그다음에 후박. 후박 역시 수차 공부를 했으면서도 방향 화습약이다. 우리 몸에 습을 변화시키는 약재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시고, 지실 역시 이기약이죠. 이기약.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소화젤로도 쓸 수 있는 약이 이기약이죠. 이기약. 우리가 흔히 여러 수차 얘기하지만 소화제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할 적에 소화제라고, 한방에서 소화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는 기를 잘 소통시키게 하는 약재가 있고, 하나는 음식을 잘 썩히는 약재가 있다. 그걸 소식약이라고 그런다. 소식약.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썩히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기를 잘 소통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기약과, 잘 썩히는 약, 소식약을 같이 써줘야겠죠. 그러면서 뭘 또 해야 되느냐. 주로 비위에 고장을 일으키는 건 뭐다? 습이다. 습. 그래서 이수제, 이수삼습약을 같이 써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승기탕은 어떻게 먹느냐?
달여서 먹는데 먼저 지실 후박을 달이다가 대황을 후에 넣고 망초는 타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순서대로 약을 달이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귀찮거든,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이 넣고 달리는데 지실이나 후박 역시 실질적으로 이 약재를 보면요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역시 딱딱한 것은 오래 달아야 되고 대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향기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데리면 향기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데리고 망초, 망초는 역시 공하약이죠. 공격하는 약. 망초 같은 거는 물에 잘 녹음을 해서 그냥 섞어서 타서 녹여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용은 열절을 맹렬히 사하는 작용이 있다. 열절을 맹렬히 사하하는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하 사열이라고 그러죠. 준하. 준하 아주 산줄령이라고 하는 그런 산줄령이 무너지듯 그렇게 확 쏟아내는 건데 주로 어떤 걸 쏟아내? 열로 맺혀진 거. 준하 열결 그렇습니다. 열이 잔뜩 맺혀졌다. 그럼 열이 가장 열절 두 번 쓰네. 열이 가장 많이 맺혀져 있는 것은 어디다? 위장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죠. 위장열이 왜 많이 맺혀져 있느냐? 위열이. 그래서 위에 열이 있으면 거의 변비가 수반을 하죠. 그럼 위열이 있는 사람 환자들한테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소화도 잘 되고 하여간 정신없이 소화된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변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위열이 있는 사람들은 99%가 변비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변비가. 열로 인해서 우리 변을 말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치 양명부 실증에 쓴다 그랬습니다. 양명부 실증. 역시 양명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우리 몸에서 왜 양명의 열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몸살 났을 적에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 그런데 그 양명열이란 소양열보다 태양병열이나 소양병열이나 양명의 열 중에서 왜 양명의 열이 가장 강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연상을 하십시오. 왜 강해요? 내 몸의 모든 전기, 총 전기를 동원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다. 아니야. 우리가 이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쳐들어왔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간, 쳐들어왔다. 그럼, 일선 소총소대에서 먼저 싸움을 하잖아요. 이건, 따다닥 싸움은 격렬하지만은,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가 몰라게 되면 제2 방아쇠에서 또 싸운단 말이죠. 여기보다는 여기는 화력 같은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서 싸울 적에는요, 뭐예요? 소총이 더 낫습니다. 대포 필요 없어. 대포가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대포란 건 멀리 날아가는데 쓰는 거지. 아이, 맞붙어서 싸우는데 주먹으로 싸우는, 주먹으로 잘 치는 놈이 잘 싸우는 거지. 대포 갖다 들이 쏴봐야 뭐래, 이거. 벌써 쏘려고 하는 시간에 얻어 맞죠? 그러니까, 싸움은 격렬하지만은, 가까이 있으면요. 싸움의 기는 강하지만은, 싸움은 힘은 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 2선에서 이제 대포 같은 게 막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번에 제 3선,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그러면, 태양병이라고 그러면, 상한육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이 소양병이다, 소양병. 그죠? 소양병. 마지막으로 이제 육군 본부, 공군 본부 뭐 해서, 상군 사령관 총 동원해서 막 싸울 적에는 유도탄이다, 뭐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총 동원해서 싸우는 거지, 그때는. 그 대신, 싸움의 기능이 강하진 않지만, 싸움을 하는 힘은, 파워는 엄청나게 양은 많죠. 이건요. 그렇게, 이번에, 이번 전쟁 보면 알잖아요.
주들 대포다 유도탄이다 뻥뻥 싸봐 한때치 뭐. 아 이렇게 쏴서 올라가는데 그 위로 날아다니는데 그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뭐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제3선의 힘을 가지고 그 많은 양을 가서 들어붙는데 그렇게 떼끄닥떼끄닥 좀 쏴서 되겠습니까? 나 이런 얘기하면은 가끔 그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생각이 나. 임진왜란 그때 내가 군대 생활을 안 했겠죠. 뭐 안 했겠지만은 책에서 봤을 적에 뭘 보면 일본 놈들은 조총 갖고 따끄닥 저기 있는 놈 따끄닥 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살로 언제 땡기고 뭐 칼 갖고 언제 그게 그냥 일사천리식으로 그냥 어디까지 밀려가. 우리나라 선조왕이 저기까지 갔었잖아요. 좀 망신스럽지 그런 거냐. 신의주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이런 참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보면은 조총 그때만 해도 최신 무기지 뭐 그거 갖고 싸웠다. 그래서 이 싸움의 힘의 양이 엄청 많다는 것은 내 몸에 모든 전신에 열을 내줄 수 있어요. 그 똥도 바짝바짝 말리지. 머리 아픈데 목 편도선 좀 부었다고 변비가 생깁니까? 안 생겨. 편도선 좀 부었다고 그래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변비 안 생겨. 그 대신 조경면 위경에 열이 탁 쌓이면은 그건 뭐 백발백중 변비가 생기죠. 이때 쓰는 것이다. 아주 양병부 실증에 쓴다. 실증이라고 하는 건 한사가 쳐들어와서 나는 열이죠. 그럼 양병부 실증은 증상은 대변이 굉장히 굳고 딱딱하고 복부가 그냥 참만하죠. 아니 내 뱃속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 뱃속이 어떻게 돼? 빵빵하니 그냥 죽을 것 같죠. 무지하게 아프기도 하고 복통 거한 여기서 복통 배가 아파서 손을 대는 것을 못 대게 한다. 복통 거한이라고 하는 건 배만 그렇습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만져서 손도 못되게 아프다고 하는 건 뭐다? 실증이다, 실증. 양명부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손을 눌러서,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손을, 대느냐고, 신경질을 부리는 건 전부 실증입니다. 그냥 주물러줘서 좋다고, 아이고야, 더 주물러라. 또, 야, 너, 조카놈 들어오면 내가 쭉 엎드려 있으면, 야, 너 임마 허리 좀 밟아, 이놈아. 허리 좀 밟아. 왜 밟으라 그래요? 허리에 힘이 허약해져서 그렇죠. 허에서 통증이 오니까 밟으면 시원한 거예요. 이거 양명부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압통을 해서 압통이 심하다는 건 실증이요. 주물러져서 부드럽다는 건 헛증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십 번 얘기해도 환자들 보면은 아 어깨가 아픈데요 그러면은 가서 눌러볼 생각을 하고 어깨 아픈데 뭐 쓰더라 이것도 생각할 게 문제란 말이야. 이거 제발 여러분들은 그 병을 보질 말고 뭘 봐라? 환자를 봐라. 환자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콧물이 잘 나오는지 설사를 하는지 변비가 있는지 이걸 봐야지. 견비통 이거 절대 못 고친다니까. 병명을 보질 말고 환자를 보고 나서 나중에 병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처방을 써야 되는 겁니다. 꼭. 아이고 무릎 아프대. 옳지. 독비놈은 잘 듣는다고 그러더라. 이런 식의 공부는 우리가 하지 말자. 절대적으로. 그러면 눌러보면 굳고 심하면 조열, 헛소리 치고, 조열이라는 건, 심하면, 열이 확 오른다는 얘기죠. 파도조차 때를 맞춰서 나는 열을 조열이라고 그런다. 또 열이 많으면 헛소리 하죠, 헛소리. 혀태는 속에 열이 있으니까, 당연히 황태가 껴요. 황태도 보통 황태가 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진한 황태가 껴요. 아주 샌드한 황태가 끼고, 설태가 해태가 이제 설태입니다. 설태가 두텁다. 설태가 왜 두터울까요, 여러분들? 설태가 왜 두터우며, 혹은 누렇고 말라서, 뭡니까, 찔러주면, 혹은 타성, 내가 뭐 읽는 거예요, 좀. 설태는 누렇고 두터우며, 혹은 누렇고 말라서, 건조해서,
아, 찔러주면 혹은 말라서 갈라지며 개치고 갈라지며 혹은 타서 검고 균열이 있고 맥은 침실하다 그렇습니다. 혀가 누렇다, 설태가 두터운 거는 아직 습이 좀 덜 마른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설태가 시커먼 사람 별로 못 봤을 겁니다.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러면서 거의가 그러니까 설태가 아직도 시커먼면서 대부분 뭉텅뭉텅 떨어져 있어. 화백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죠.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화박태, 화, 꽃화자, 꽃 모양으로 그냥 설태가 뭉텅뭉텅 떨어져. 왜? 설태가 떨어지는 건 왜 떨어져? 음이 허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 열이 하도 많다 보니까 위에 음을 바짝 말려버리니까 이제 설태가 뭉텅뭉텅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이 당뇨병, 특히 중소에서 오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보면요, 상당히 그런 화백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 화백태 같은 건 안 나오는데, 설태가 검다는 거, 열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두 번째, 열결 방류에 쓴다 그랬습니다. 열결 방류라고 하는 건 열이 맺혀서, 방류, 넓다, 사귄다, 뭐, 사귈 빵, 넓을 빵, 뭐, 오락가락 할 빵,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팽팽할 빵, 그렇습니다. 열이 맺혀가지고, 흘러가는 데 쓴다, 흘려보내는 데 쓴다, 이 말이죠. 흘려보내는 데 쓴다. 뱃속에, 다시 얘기해서, 이 열이 엄청 많을 때 쓴다. 이 열이 많을 때 쓰는 처방이 바로 뭐다? 무슨 탕이다? 대승이 탕이다. 예. 증상은 설사하는데 맑은 물을 사라고 악취가 나며, 그러나 복만이 장통이 감소되지 않고 눌러본 굳은 괴가 만져지고 입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마르며 맥은 활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를 한다. 우리가 그 소위 이질 요사에 많이 돌아다니죠. 이질도 열로 인한 설사죠. 열로 인한 설사예요. 이질도 이런 때 많이 쓰는 처방이 바로 대승기탕이다. 그러니까 밑에는 설사를 하고 위는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상체는 입도 마르고 여기 보면 입도 마르고 그냥 뭔가 딱딱한 게 맞춰지는, 적덩어리가 있다. 적괴라고 하는 건 적이죠. 뭐, 적덩어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처방이 바로, 대승기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십시오. 아까 그 찔러주면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말을 만드십시오. 이거, 누렇고 설태가 건조해서, 찔러주면 이건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번 끝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실증에 열골 결령, 경련 방광에 쓴다 그러는데, 이열이라고 이로운 이자 쓰면 안 됩니다. 마을 이자로 고십시오. 송이 이자로 고쳐, 송이 여러분들. 송이. 한국에서 송이 이자로 써요. 이열 실증, 열골 경련 발광 등에 쓴다 그랬습니다. 속에 열이 있었을 때. 이로운 이자를, 소음 이자를 쓰란 말이에요. 이거 이자도 못 쓰네, 이런 젠장. 속에 열이 있을 때 쓰는 것이다. 주로 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떨리죠, 또. 경련이 일어나고, 발광. 어느 정도 발광이냐? 미쳤다, 한마디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그냥, 때려 부시고 마시고, 마시는 건 아니다, 진짜. 마시는 정도면, 이거, 이열 실증이지만, 그렇게 아주 심한 건 아니죠.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면 추세 펴고, 이런 정도의 열이 있었다. 하여간에, 속에, 위장에 열이 있든, 소장에 열이 있든, 모든 심장에 열이 있든지 간에, 속에 열이 있을 적에는, 쓴다. 그러면서 승기제니까 어디다 쓴다?
위장 장애가 겸해져 있을 적에는 쓸 수 있는 처방이 대승이탕이다. 이건 너무 강해서요. 주나 열기가 그랬으니까 많이 쓰는 약이 아니죠. 요 증상만 없으면 딱 끊어야죠. 그러군요. 왜? 위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화시키는 거죠. 방해해보죠. 양사가 이에 들어가 열로 화하여 열이 왕성하여 진행이 손상하고 신열과 적체가 위 장에 옮결되어 양명부 실증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사가 이에 들어가 열로 하여 그랬습니다. 이거 저 한사라고 고칩시다. 여러분들 차라리 한사가 제일 낫습니다. 차가운 사기가 속으로 들어가서 열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아주 신열이 상당히 많을 때 쓴다. 치법은 응당 공전 파결하고 그랬습니다. 딱딱한 걸 공격하고 맺힌 걸 흐트러뜨려 가지고 장후에 실열 적체를 씻어내므로 장후에 열결이 막히는 있는 것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 대승이탕을 쓸 사람들은요 거의 여러분들한테 안 나옵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니까 조금 이따 공부할 소승기탕을 쓰셔. 그쵸? 열이 있고 변비가 있거든 소승기탕 써주면 된가 안 하면 별 탈이 없습니다. 괜히 좀 한마디로 해서 대승이탕을 쓸 사람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탁 갈라지고 이렇게 바짝 말라서 껍데기 벗어지고 막 눈이 시뻘겋고 변비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런 정도의 일정에 쓰는 거죠. 아주 그렇게 이제 장에 이제 열이 있을 적에는 설사를 하죠. 위장에 열이 있을 적에는 변비가 오지만은 소장에 열이 있을 적에는 설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럼 왜 소장에 열이 있을 적에 또 설사의 가능성이 많으냐? 청탁 분리를 못하죠. 청탁 분리를 못해. 그런 원리도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하도 걸려서 못하는데 소장에 청탁 분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오줌으로 안 나가고 전부 어디로 나갑니까? 대변으로 나가기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소장 열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방제에 있는 대황은 쓰고 차며 열설 통변하고 또한 장위를 쓰써내므로 군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지금 방제약을 여러분들 공부합니다면서도 여기 자세히 공부하면 본초학까지 같이 하고 있죠. 대황이라는 건 무슨 약이다? 공화약이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공화약. 공화약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맛은 어떠냐? 쓰다. 쓰고 굉장히 차다. 대황이라는 건 굉장히 차다. 대황을 먹고 설사한다니까요. 여기서 살 빼고 싶은 사람들 있거든요. 대황 푹 삶아서 잡세요. 딴 데 고장 나는다 책임 안 져. 살은 빠져 분명히. 한 3일만 설사해보면 살이 쑥 빠진다니까요. 쑥 빠져요. 그런데 만약 이걸 써서 더 살이 찌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찐 사람도 있죠. 물론 설사를 하면서 허증성 부종에서는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허해지니까 더. 사실상 살 찌는 게 아니죠. 붓는 거지. 붓는 거. 미리 얘기하면은 살 찌는 게 아니고 부어버리는 거예요. 허한 데다가 또 막 비겨인 사람. 위장이 허한 사람한테 낼 때 설사를 계속 시켜봐. 얼마나 더 허약해져. 그럼 더 붓지 뭐. 더 탱탱 붓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부작용 같은 걸 알 수가 있다. 신약으로는 신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신약이 뭡니까? 우리 우리 저기 신약 이르시 신약이 뭐예요? 신약 그저 맛이 새콤한 약제 그죠? 맛이 새콤한 약제가 아니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군약을 보조해주는 작용을 하는 약제를 신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군신, 군약을 도와줘. 군인, 임금을 도와주고, 신하지, 집까지 이렇게 뭐, 신하가 안 도와주면 임금도 망하는 거고, 임금 망하면 나도 가보시길로 망하는 거지, 뭐, 그래.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약이다. 망초는 짜다!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황은 쓰고 차다 그랬습니다. 곰이 맛은 곰이고 차다. 망초는 한번 여러분들 저 궁금한 분 가서 맛을 보십시오. 짭짤합니다. 짭짤하면 차다. 그러면 같이 찬양인데 맛이 짠 놈하고 뭡니까? 아, 쓴 놈하고 어느 게 더 착가요? 짠 거. 어? 짠 거, 쓴 거. 하여간 잘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왜 오미의 배열을 보면 압니다. 오미의 배열을. 짠 거는 어디로 들어가? 역시 순에 속하지. 오행상. 고민은 화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짜고 찬 놈이 더 설사를 잘 시키겠죠. 망초는 짜고 차며 사열, 열을 싹 뽑아낸다. 연전윤조하며. 또 이 망초라는 것이 뭡니까? 부드럽게 하면서 건조한 걸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도 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윤작용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음을 보충시키면서 열을 식히는 약. 이것이 바로 망초다, 망초. 그다음에 지실과 후박. 요 후박은 여러분들 저기에 잘 쓰죠, 소화제. 지실과 후박은 적체가 제거 안 되고 기체로 돌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여 좌약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행기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해서 행기. 지실과 후박은. 그러니까 군약 대왕이라고 하는 군약으로 화법을 쓰면서 신약으로 하는 망초라고 하는 신약으로 더 군약의 기능을 도와주고 거기에 사약으로서 지실과 후박을 넣음으로 인해서 기를 또 잘 행기를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네 가지 약을 함께 쓰면 맹렬한 열결을 하는 작용이 있다. 장의 조결로 생긴 실증, 물체로 통하지 않는 못하는 것은 위기를 하향시켜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다친 것을 거침없이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 열결 방류라는 것은 맑고 악취가 심한 물을 하리하지만 아니 설사하는데 왜 여러분 설사하면서 그 냄새가 나는 걸 봤습니까? 에? 냄새가 나나? 설사하는데 냄새가 납니까? 그러면 이게 악취가 심하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죠? 이? 그렇습니까? 왜? 에? 냄새가 나니? 보통 물설사 죽죽할 적에 냄새 잘 안 나잖아요. 그건 한성으로 인해서 냉해서 설사할 적에는 안 하고 열로 인해서 설사가 나는 경우는 냄새가 악취가 났을 뿐이 없죠. 에? 열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을 하십시오. 악취가 심한 물을 사리하지만 복통만은 경감되지 않는 것은 장안의 실열 적절이 비교적으로 심한 것이며 장의 열결을 배제하는 것은 하나의 가짜 증상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치법은 응당 병인으로부터 유도되는 만치 대승기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거. 보통 우리가 배가 아프고 어떻게 대변을 착 보고 나면 시원하고 배 아프게 가라앉죠. 자 봐요. 냉으로 인해서 설사를 한다. 그렇죠. 가서 배가 싹 아픈 데 가서 설사를 대변을 보고 나면 안 아프죠. 그 대신 그 다음번에 어느 때 또 대변을 보고 나면 속이 편해질까요? 배가 안 아프질까? 예? 기체 일정에 기가 빠져나갈 게 역시 시원하니 안 아프죠. 그런데 똥을 싸고 와도 또 아파. 입이나 먹으려고 똥 쌌는데 왜 아프냐. 뭐예요 이건? 열성이다. 열성이다. 여기서 공부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똥을 싸고 나도 도로 아파. 똥 싸면 안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진단은 무조건 진단을 하나 배우는 거죠. 똥을 싸고 나면 시원한 거는 뭐다? 기가 울체됐다. 기체라는 뭐냐? 결국 간기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번에 냉해서 그 오른 철사. 이것도 빼내면 시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냉하면 시원할까요? 편해질까요?
뱃속에 찬 기운을 빼내니까 좀 편해지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찬 기운이 또 모이면 또 배가 아프겠지. 사르르 아파. 그렇게 또 가서 싹 뽑아내고 보면은, 아, 다 이제, 아유, 시원하다 그래. 그러다가 또 찬 그 기운이 또 모여. 그럼 또 아파. 그래서 또 싸고 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설사의 한성 변입니다. 아, 너. 아, 실수. 한성 설사라. 이거죠. 한 냉에서 오는 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 다음에 이 처방했을 때는 응당 네 가지 증상. 비가 심하고, 아, 비, 만, 조, 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은 현대의학에서 이 방제를 가감하여, 단, 급성, 단순성, 장경색. 나 장경색이란 말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양방명은 하시고. 급성, 담낭염. 급성, 충수염. 변비에 혈태가 누그랗고, 이 시단때 또한 일련의 열병 과정에서 생기는 고열, 의식장애, 경골, 발광 등 장명부증에 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 열성과 한성을 착 구분하는 방법을 꼭 아십시오. 꼭 아십시오. 또 뭐, 그 충수염이다. 뭐, 이런 거, 급성 장경성이다. 급성 담낭염이다. 이런 거 전부 뭐의 병이다? 열의 병이다. 열증. 그렇게 아시면 되죠. 또. 열의 병이다. 그래서 열의 병인 것은요, 어떻게 아플까요? 우리가 이제, 아픈가 뭐 자, 한증 터져서 냉해도 아프다. 차가워도 아프단 말이죠. 아프다. 열도 당연히 아프죠. 열이 있을 때. 열 있을 때 아픈 거 여러분들 다 여행하는 분들은 한두 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정도 되면. 언제? 종기가 생길 적에. 하다못해 여드름이라도 한참 막 빨갛게 이거 나갈 적에는 어때요? 아프죠. 무적이요. 자, 한성으로 아픈 것과 열성으로 아픈 것의 차이점은 어떤 통증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 군데. 네. 한 군데.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성도 예를 들어 담낭염 같은 경우는 담낭염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열로 아픈 거는요. 다른 거. 배를 째는 것 같이 아프다고 표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성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런 건 한성이야 이거 그냥 아프다고 하는 건 열성은 불에 데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심심한 가서 튀어봐 안 돼본 사람 기억 안 하면은 불에다 뜨거운 불에다 한번 손을 대든지 대보면은 그 험을 벗었을 때 그 아픈 건 아니다 그럽니까 아니다 그런다 근데 한성으로 아픈 거는 그렇게 아리듯 아프지 않고 그냥 아파. 그 나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그 말로 나는 감은 오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 칼을 베이는 것 같이 아프다. 이건 전부 열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차가 아프고 그냥 아픈 거 동통이야.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여기도 그쪽에 고향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호남 지역 사람들을 만나갖고 아야 한 몇 년 동안 혼났어. 그냥 보더니 애립니다, 애립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놈의 애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픈 건 이게 애린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그쪽 지역이신 분들 한번 얘기해봐. 거기냐 보면 괜히 아프다 소리를 별로 안 쓰고, 애리다, 애리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애리다는 게 알이, 이제 내 고향에서 이제 알이다. 이제 내가 충청도에서 알이다. 알이면서 아프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 것 같은데, 그 얘기인지, 만약에 그 얘기 같으면은, 뭐, 열성이죠. 애리다. 그 의미는 열성이다.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야. 한성을 갖고서도 애리다 그래.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호남 지역에서 온 환자들을 보시기엔 그거 조심해야 돼. 거기에 애리다 하고서, 에, 열성이다. 진단하지 말고, 또 한성이다. 진단하지 말 것. 네? 그러면은, 그 구분이 하면 뭘로 또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맥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맥이 느리게 뛰면 한성이고 열성이고 또 뭘로 알 수가 있어 그럼 설탕으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열성이면 속에 열이 있을 게 누렇게 황태가 끼고 한성이면 백태가 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에리다 이거 하나 갖고 전부 진단하려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항상 근데 부탁드리는 것이 어떤 중사 하나 갖고 이게 뭐다 이게 딱 전부 확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이 떨려? 그거 중풍이야 중풍. 아니다 이 말이죠. 중풍 아닌 경우도 있죠. 언제 안 때가 있어 여러분들. 에? 기운 떨어졌을 때 또 피가 부실 때 그죠? 그럼 떨리지. 아 이게 뭐 왜 흔들고 뒤틀고 떨어? 여기 응급시켜달라고 했다니까. 그렇듯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이거 뭐 시간이 너무 간다 야. 이 반은 사화가 맹렬한 장으로 기허에 음이 상했거나 표증이 아직 해제되지 못했거나 장 위에 열결이 없을 때는 쓰는 것이 좋지 않으면 임신부는 금기약이다. 그건 당연하지. 뭐 뱃속에 우리가 자 임신부한테 왜 금기약일까요? 자궁이라도 열이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닌가? 이게 애기라는 건 붙어다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궁 속에 넣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애기가 자궁에 붙어 있다. 내려가는 길을 자꾸 늦으면 떨어지지 뭐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기제, 행기제 중에서도 하기 같은 건 잘 쓰면 안 되겠죠.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자로 해서 소자로 대장만 고기만 하기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하기를 시키다 보니까 애기도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 전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방으로 소승기탕, 대황, 후박, 지실 이것을 달여 먹는다. 약을 다 같이 달인다 그랬습니다. 역시 양명부 실증에 쓰는데 그 뭡니까 그 요거는 뭐야 조혈 예. 양명부 실증에 쓰는데 뭐야 비만 조결 중에서 조가 없을 때 말려 변비 증상이 별로 없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소승기탕이다. 소승기탕. 그다음에 조의승기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면서 이건 조혈에 쓴다. 위장 조혈. 위장에 열이 있을 때 그래서 말려주면서 열이 있을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기제에서 대승기탕, 소승기탕, 조의승기탕에 관해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온화제. 자, 한화제에서는 승기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승기제다. 그리고 이제 승기제 중에서 승기제는 대승기탕, 소승기탕, 조의승기탕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화제다, 온화제. 온화제. 지금 상한론으로 보면 뭘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상한론으로 보면. 양명병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양명병. 양명지휘병은 우리가 실시하라 하는 양명병을 공부하는 것이다. 대황, 부자, 세신. 이건 또 희한하게 섞여 있어요. 대황은 무슨 약이라고요? 공하약. 아주 차게 해서 속을 차게 하면서 쏟아내는 약. 부자, 뭐, 이건 질문할 필요도 없어. 그저 뜨겁게 하는 약. 어디를? 속을, 그래서 온니약, 그죠? 온니약. 따뜻하게,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라 해서 온니약. 아주 대표적인 약이죠. 세신, 여러분들 세신 혹시 아시는 분? 신온 해표약이죠. 해표약 중에서도 신온 해표약이다. 다시 해서, 맵고 따뜻하게 해서 체표를 풀어주는, 약재다. 그래서 대황과 부자가 같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를 넣었다고 하는 데서 온양 산한 그렇죠. 부자가 넣다 부자가 무조건 넣어서 먹는 양은 전부 양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양의 기운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찬 것을 물리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찬 걸 온양 산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속을 뜨끈뜨끈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연세가 70세 이상 되면은 부자를 조금씩 잡숴봐서
별 탈이 없으면 부자를 가끔 잡수주신 걸 좋습니다. 아, 부자, 아,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부자를 가끔 조금씩 잡수주시면은 별 탈이 없습니다. 근데 부자를 잡수실 때는 반드시 조금씩 양을 증량을 해라. 괜히 내가 시켰다고 해서 한 사발 먹고서, 어? 피를 토했다는 둥, 뭐, 이러지, 쉬지 말고. 뭐, 여간에서 피야 토하겠습니까만은, 하여간 좀 조심해서 약을 잡수셔라. 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높고 푸신 분들 속이 냉하거든요. 냉해지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추위도 많이 타잖아요. 왜 그래? 몸이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한적 이 시에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 속리자를 고치십시오. 한적. 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냉적. 그렇게 찬찬 적덩어리가 뱃속에 있을 때 쓴다.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사결 행체라고 하니까. 대황이 바로 사결 행체 시키는 작용을 하죠. 맺힌 것을 쫙쫙 뽑아내면서 체한 것을 잘 돌게 해 준다. 울체된 것이 맥혀있는 것을 사결행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대왕이 아는 일이다. 속에 이제 한사가 한적 이실증에 쓴다. 증상은 변비, 복통, 오한, 팔다리가 찬 것, 혀태는 희고 이하면 맥은 침, 현, 기나다 그랬습니다. 자, 변비가 있으면서 배가 엄청 아프다. 배가 엄청 아픈 사람들. 한직통이니까 배가 당연히 아프겠죠. 그리고 오한, 오실오실 춥다. 팔다리가 차다. 설태는 이태면 맥은 침현 기나다. 이럴 때 대왕부자탕을 써라. 본방은 한실이 내부에 묻혀 양기가 돌지 못하며 장도로 보내는 힘이 약해 대변을 보지 못하는 증을 치료한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속이 냉한데 왜 변비가 생겨?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걱정되네. 속이 냉한데 설사가 나와야지 왜 변비가 생기느냐, 이 말이. 속이 냉한데. 에? 운화작용이 안 돼서. 운화작용이 안 돼서. 이것도 뭐, 운화작용이 거의 맞지만 양이 허해서 양기가 허해갖고 양의 기운이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기 대장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위장이라든지 곳을 그 해당된 장부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양기가 허해서. 물론 운화작용이란 말도 뭐 한 50점짜리 답변은 됩니다. 운화작용이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양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장은 반드시 비음어 공부했습니까? 없잖아. 비양하거든. 비장은 기를 많이 소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기가 많이 돌아야 비장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양어증이다 하는 것이 아마 한 100점짜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양이 허하면은 그 기능을 전부 대장이면 대장, 비장이면 비장, 소장이면 소장 이 자체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꼭 아십시오. 그러면은 대장은 하는 일이 뭔데? 하는 일이요. 대장이 하는 일이. 전도주관. 뭘 전도시키나? 뭘? 똥을. 그렇지. 그러니까 자, 몸이 냉하면은 대장이 하는 일을 못 하는 거지. 전도지관을 전도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뱃속에 그냥 똥이 쌓인 거예요. 이거 원리를 확실히 아세요. 변비가 생기는 걸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좀 저기가 어떨까요? 맥을 보면은 맥이 지맥. 예? 지맥이면서 세맥이 나오겠죠. 그런데 세 명이 나오면 큰일 나네. 왜? 한적이라고 하는 건 실증인데 유령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령맥. 반드시. 느리게 뛰면서도 힘있게 뛴단 말이죠. 옳지. 여기서 맥상 하나 또 공부하는 거예요. 방제학이라는 이 과목이 어쩔 수 없이 진단학, 뭐, 장부변증을 공부하고 와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 한마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잘 그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 하여간 그렇게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래서 지금 본방은 한실이 내부 영국체 양기가 돌지 못하며 장도로 보내는 힘이 약해 대변을 보지 못하는 증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치료 원칙은 한음을 온통시키고 폐결을 여는 것이다. 폐결이라고 하지 폐함으로 폐결 막혀서 이건 막혀서 뭉친 거죠. 막혀서 뭉친 거. 여는 것이다. 본방의 부자는 맵고 뜨거운 성질은 부자의 맵고 뜨거운 성질은 온양하여 한을 흩어지게 하여 분양이고 그렇게 맵고 뜨거운 성질은 온양하여 온양 아까 설명했죠. 한을 흩어지게 하여 분양이고 세신은 맵고 따뜻하여 흩어져 부자의 거한 작용을 도와 신양이며 한실이 내부에 응결되어 더운 약으로 그 한을 제거하며 동시에 하제를 써서 결을 제거해야 하는데 좌약인 대황은 사와 통변하고 대황은 사와 통변한다. 사와 통변이란 말이 뭡니까? 열을 내려줘서 대변을 잘 소통시킨다. 대황은 물론 쓰고 차지만 부자와 배합하면 한성은 억제되지만 설하는 성질은 보존된다. 자, 부자와 그 대황을 같이 쓰면 부자의 무슨 작용이 없어진다? 차게 하는 작용은 억제되겠죠. 왜? 부자가 뜨겁게 해버리니까. 그렇지만 무슨 기능은 살아나? 통변시키는 작용, 통변시키는 기능은 살아있다 이 말이죠. 통변시키는 기능은. 그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 여기 몇 분도 계시지만은 요거요 일터 집어넣는데 3시간이 생각해야 돼.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려 봐. 하나고 생각하면서 하려면요. 사라는 성질을 보존한다. 세 가지 약물을 함께 쓰면 온화작용을 한다. 임상에 응용할 때 만약 복통이 심하면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으면 계지 백작액을 배합하여 화형지통하며 복창 설태가 두텁고 이하며 적체가 비교적으로 중하면 지실 신국을 배합하여 소적 도체하고 소적 적을 없애고 체한 것을 인도해서 내보내고 체력이 허약하거나 적체가 비교적 경하면 대황을 법자여 완화 사력을 약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대황을 잘 법제를 해서 어떻게 법제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좀 따뜻하게 초해서 쓴다든지 하면은 좀 찬 기운이 적어지겠죠. 이외에 본방에서 대왕의 양이 부자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부자의 양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대왕을 너무 많이 써도 어떻게 될까? 부자의 온양작용이 온양거한작용이 잘 못하겠죠. 대왕이 너무 차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따뜻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자의 용량을 넘지 말아라. 찬 약 열량만 알아도 이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언제 조정인데 진단이 확실했을 때 열증이라고 확실히 섰을 적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 비급판이다. 이거요. 세 가지 물건이 아주 급 한데 준비되는 준비시켜 놓는 약이다. 뭐 산물 비급판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까 대황 부자탕은 대황 플러스 부자니까 산음 플러스 열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산물 비급판이라는 처방 이름을 보면은 세 가지 물건을 집어 넣어서 급할 때 준비시켜 놓는 환제다. 산물 비급판이다. 세 가지가 뭐냐? 대황, 건강, 파도. 대황 역시 공화약이죠. 건강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죠. 파도 이거 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파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대열약입니다. 또 독성이 엄청 많습니다. 파도는 용법 의약을 다 가루내서 성인은 매번 0.6 또는 1.5g 수화는 용량을 감소하였습니다. 죽
혹은 더운 물로 먹는다. 만약 입을 벌리지 못할 때는 코를 통해서 먹여버린다. 아, 이 글자 그대로 급할 때 준비되어 있는 약이니까 입을 벌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려. 기절 아주 복통을 할 정도로 잃어버렸을 때 쓰는 처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축한적, 한적을 아주 모르는데 대황부자탕을 쓸 때보다 더 급한 때 쓰는 거죠. 급한 때. 그래서 이 한 실증에 쓴다. 증상이 갑자기 심복창통, 아주 엄청 아프다. 격렬한 종통, 동통, 아주 무지하게 아프다. 그러면서 대소변이 안 나가. 심하면 숨이 차고 구급, 지궐, 혀태는 희고 맥은 침 기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쭉 한번 이게 여러분이 한번 실수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한 3일만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아봐. 아마 이 증상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속이 냉한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으면은 속에 찬 덩어리가 생기겠죠, 뭐. 그러면 기절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기절을. 아주 한실증이야. 방해해보죠. 본방은 음식을 망탕 먹어 한체된 증상으로 한적이 정체되어 장후에 결이 생겨 막히고 기근이 비색된 증상을 치료한다. 여기 지금 말이 아주 참 묘합니다. 북한식으로 이게 번역이 된 거라. 본방은 뭐요? 산물 비급하는 음식을 진탕 먹어서 한체된 증상으로 한사가 울체된 증상으로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나 한 3일만 계속 잡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게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한적이 정체되어 장후에 결이 생겨 막히고 기근이 비색된 증상을 치료한다 하면 기의 근본이 아주 콱 막혀 맥힌 그런 증상을 치료한다. 즉 심복창만통, 대변불통, 심하면 호흡이 촉박해진다. 호흡이 막 가빠진다. 그 다음에 얼굴이 무르고 입을 벌리지 못하여 혼골, 인사불성 등 위급한 증상이 나타난다. 정신 못 차렸을 때 이렇게 입을 딱 다부죠. 입을 딱 다부는 건 왜 그래요? 아주 둘주잖아요. 너무 차가워서 기절했을 때 입 다부죠. 응축시켜버렸죠, 입을. 열이 부작용만 해서 열로다가 중풍 맞은 사람들도 입을 악물어 버립니다. 왜? 참아. 열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 이빨 악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급히 하법을 적용하지 못하면은 위험하다. 이런 것을 치료하는 방에서 비급이라고 이름 불렀다. 급할 적에 준비해 놓는 처방이다. 산물 비급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파두라는 게 나왔으니까 파두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방제 속의 파두는 맵고 덥고 맹렬한 하제로서 폐색을 개통하여 군약이고 맥히게 확확 뚫어준다 이 말이죠. 파두가. 그리고 아주 뜨겁다. 맹렬한 하제다. 막 쏟아내는데 밀가경이 있다. 그러니까 파두를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설사죠, 막. 쫙쫙 싸겠지. 쫙쫙 설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설사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 안 나. 설사. 나. 왜? 파두가 너무 뜨거우니까. 대대맥고 열독이 맹렬하여 위장을 아이고 밑에 줄어 건강은 그 다음에 건강은 따뜻하게 하고 온중 거한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건강은 생각 말린 거죠. 생각 말린 걸 속이 냉한 사람들 많이 잡수죠. 어디에 냉한 사람들 중초가 냉한 사람들한테는 생강 되도록이면 생강 말려서 슬슬 데려잡으시라니까요. 상당히 좋죠. 하초가 냉할 적엔 건강을 써요. 그땐 부자나 세신, 육계 이런 거 써줘야 되겠죠. 역시.
이세 운육관의 비장을 도와줘 신약이고 대왕은 대변을 통하게 하고 파두의 맵고 더운 독을 감시하여 좌사약이다. 이 세 가지 약을 같이 쓰면 한적을 급히 사설할 수 있다. 이 방제의 파두는 뭐 두 번씩 썼어 이거. 하여간 위장장애가 강함으로 위장장애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쓰고 증상이 없어지거든 바로 멈춰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나제에서 대왕부자탕과 산물 비급판을 쓰는데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 전부 두 공통점은 속이 냉해서 오는 변비에 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대왕부자탕만 써라. 산물 비급판은 어때? 아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프면 정신을 잃겠지. 왜 아파? 속이 사진 쳐다보니까 아픈 거죠. 내가 다보니까 양기가 전혀 돌질 못할 정도로 한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대왕부자